네, 원래는 버추얼이기 때문에 캠을 안 켜거든요. 캠을 좀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리 이뻐? 꽤 귀여워. 마음이 뭔데? 오늘 왜 이렇게 귀여운데? 아니야, 그냥 키보드 봐주세요. 키보드를 봐줘 제발. 이게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볼 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킨 거지. 다른 의미로 캠을 킨 게 아니야. 엉덩이 실룩 걸려고 네, 한 게 아니라고. 자, 오늘 키보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팅 키보드를 주문을 했죠. 이게 원래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거의 한 15만원 이상 좀 웃돈 주고 그 좀 더 빨리 배송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일주일 만에 오는 거 보고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받아보게 됐다.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는 버추얼이기 때문에 캠을 안 켜거든요. 캠을 좀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왔어요. 네, 이렇게 키보드가 방송 때문에 바지는 입으셔서 바지 입고 왔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불끼님. 아니야. 아니야, 그냥 키보드 봐주세요. 키보드를 봐줘, 제발. 제발, 다른 거 보지 말고 키보드를 봐줘. 민망하다. 지금 보시면 미니 배열이에요. 그. 옆에 휴지 없나? 자꾸 휴지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 휴지 그만 좀 해봐! 텐키스보다 좀 많이 이제 다 없습니다. 그냥 순수 여기 자판이랑 위에 숫자까지만 있어요. 기본에 제가 원래 쓰고 있던 키보드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어때? 팬 위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안 돼! 나 버추얼이야. 그 이 키보드에만 좀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제발 좀요. 네? 여기 이 정도야. 기존에 있는 로지텍이랑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소리 좀 괜찮죠? 아우,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너무 아유.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팅 키보드 산 기념으로 또 이렇게 잔뜩 그러는 거지? 새로운 시즌과 함께. 아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민망하다. 왜 이리 이뻐? 안 예쁘다고. 아, 편김에 보여줄 만한 거 없나? 의외로 상남자 손이네요. 그러니까 나 상남자 손이야. 상대치고는 손목이 제법 젓가락이라고요? 아, 이 정도? 여기까지 잡혀요, 여기까지. 아니, 나 근데 좀 약간 상체 있는 편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느껴지지 않아? 말랐는데 어깨 라인은 조금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아? 어떤데? 좀 더 보여주면 될 것 같다고요? 어허! 저는 제 몸을 이렇게 쭈물쭈물 거릴 수 있습니다. 제 몸이니까. 아무튼 오늘 우팅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몬장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싶다. 아니야, 뭐 손이 못생기고 아저씨 같아가지고는 끼일 수 없는 거야. 어, 딱인데? 어라?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미래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혼종 버추얼이 아닐까요? 되게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만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가 또! 아우, 만원 너무 큰 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아이고, 왜, 불김님도. 지금 뭐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좀 알아두게. 이제 11월 1일 초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아이소가 나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우팅 키보드를 이제 가져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캠을 켜서 그런 건지. 아이고! 나 차장님이 좋아서 그런 거지. 아이, 뭐야, 얘들아! 아니, 아니. 캠 잘 켜줘요. 외문장 사랑해. 캠이야? 아, 오늘 우팅 키보드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캠이었던 거지? 내 손만 보여줘도 난리네. 어떡하지? 그럼 뭐 바지까지 보여줘야 되나? 아, 좀 긴장되는데. 뭐? 어떤데? 어떠냐고? 오늘만큼은 후원하면은 잔뜩 이렇게 리액션 해야겠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마음이 뭔데? 오늘 왜 이렇게 귀여운데? 뭐니다 상남자다. 뭐 안 보이네 상남자 허벅지. 장내 큐파. 잠깐이 무슨 저 진짜 개. 트월킹 쳐주세요. 트월킹이요? 야, 그건 안 돼. 이걸로 참아. 더 격하게 수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걸 이렇게 더 격하게 감사합니다. 외문장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당신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그런가봐. 나 뭔가 잘못 열었을지도. 이제 외문장 캠 룰렛도 하나 만들게 되겠네. 아,
아하하하, 그게 너무 위험한데. 그건 좀 한번 고려를 좀 해볼게요. 그냥 어쨌든 오늘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잊으면 안 돼. 지금 그냥 켠 게 아니야. 우팅 키보드 때문에 지금 켠 거야. 어? 뭐 다른 거 하려고 지금 켠 게 아니라고. 우팅이라고 우팅. 오늘 왔고 오늘 한번 해볼 거고 이게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볼 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켠 거지. 다른 의미로 캠을 켠 게 아니야. 엉덩이 실룩 걸려고 네, 한 게 아니라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우팅 얘기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우팅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그 아까 전에 미니배열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했었고 그거 불편한 점 좀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중간에 여기 고치고 싶잖아. 근데 이게 방향키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우스로 가야 돼요. 중간에 뭐 이렇게 수정할 때 그게 좀 많이 불편하다. FPS 게임을 위한, 저한테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발로란트를 위한 거죠. 미니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결국엔 강등전이네요. 캠 켜서 그런가 봐. 캠 켜가지고 조금 약간 신경 쓰이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볼 때는 그거 말고는 없어. 이거 우팅으로 유튜브 하나 얼른 뽑아야 돼요. 아니 안 그러면 그때까지 캠 캐낸다고 나. 하, 저 이번에야말로 이번에 브림스톤이니까 한번 해보자. 나이스. 이게 뭐야? 이게 우팅. 이게 바로 우팅이라는 거야. 우팅. 느껴진다. 느껴져. 이 게임을 지배하고 캠 끄고 이제 다시 버추얼의 세계로 돌아갈 내가 느껴진다. 휴, 진정해. 나이스. 이게 우팅이야? 이번에 여기서 여기 나온 거만 봐주세요. 저 여기 나온 거 불었지 할게요. 숏 봐달라고요? 네네. 오케이. 귀농전사님, 청우세요? 성우가 아는 스트리머일 듯? 노노노노. 아니 저 그런 멍청 안 해. 진짜 아니, 얘네 이거 진짜 참외머리인데? 아, 귀농이 농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귀에서 뭐가 내린다는 뜻인가? 오, 좀 치네. 아니 안 그래도 이번 게임 유튜브에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면 못 참지. 아씁! 이것도 유튜브에 쓸게요 케오님. 아 존나 좋은데? 여기 레인 아니었어? 1인크. 나이스. 나이스. 장전 소리 내면 나오고 싶어지죠? 우팅할게. 우팅할게. 나이스. 우팅이 아니긴 했는데. 아니 어쨌든 잡았으니까. 두 번째는 근데 우팅 진짜 빡세게 들어갔다. 아니 우팅 키보드 리뷰 중이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내가 지금 9킬 5대스 하는 거 보면 안 사도 될 듯? 돈 아낄 수 있게 증명하는 중. 이 영상만 보면 우팅 키보드 쌀... 이 영상만 보면 우팅 키보드 살 생각 싹 사라짐. 그 제트닝 키보드 뭐예요? 저도 몰라요. 아, 이 이름도 모르는 키보드 쓰고 있는지 지금 1등하고 있구나? 매쳐 날뛰고 있습니다. 18킬 9데스 지금 게임 MVP. 키보드랑 마우스 꼭 적어주고 가. 우리 팀의 프로이드 막 프로까지 이기는 키보드 마우스야. 어쩔 건데 진짜. 에이 맞다 이제. 걱정하지 마 형, 나 우팅이야. 아씨, 점프해서 미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우팅 설정한 거 맞아? 그 왜 그러지? 아니 방금 왜 이상한 데다. 오 뭐야? 야, 아니 근데 방금 반응 뭐야? 아니 우팅보다 나은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팅보다는 이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맞아요. 팀을 위한다는 마음. 오, 더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이런 돈지랄이 아니라 우팅 사는데 좀 더 배송 빨리 받는 거 해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썼거든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아이 좋았다. 강등전에서 버텨내는 이것 이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이 비싼 돈 주고 사는 이 우팅보다도 이름 모를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는 이 제트,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KO의 마음가짐과 함께라면 정말 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봐봐, 이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내 위에, 그리고 그 마음가짐과 또 이제 본인의 실력까지 받쳐주니까 더 위에, 우팅은 그 아래. 네, 아무튼 그런 컨텐츠를 찍으려고 한 겁니다. 그냥 우팅 사고 싶은 마음 그냥 접어두세요. 네, 여러분들 뭐 그 산다고 해가 티어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냥 쓰고 있는 거 잘 씁시다. 아시겠죠? 제트님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 패드까지 알려주시면 저희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매우 좋아하지 않을까. 팬티 사이즈까지. 아니 저거까지 물어볼 뻔했네. 어? 정말. 와 적어주셨네요.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거. 아 마우스패드 뭔지 몰라요? 이마트에서 대충 산 로지텍 마우스패드.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아 저 진짜 죄송한데 진짜 그냥 뭘 잘 모르겠어요 까지만 말해도 돼요. 그렇게 날 죽일 필요가 없다고. 개빡치네. 어 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패드인데. 고스펙 템을 낄 필요 없는 이유 대충 이런 뜻이야. 자 제트님 정보를 받아가지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3등에 내가 한 것,
1등의 Z가 한 것 이렇게 비교해보면 지금 점수 차이가 2배 정도 나네요. 와... 알겠죠?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싼 거 안 써도 게임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승리의 요인은 다른 곳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장비를 탓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비를 탓하지 마! 돈만 이렇게 나가니까! 휴... 아이고 마요. 아이고 그럼 민범이는 만원 뭐 난리가 뭐야.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감사. 이게 바로 우지의 맛이라는 건가? 지금 혹시 여러분들 게임을 연패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팀적인 문제가 아닌 어쩌면 꽤나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쓰는 키보드가 우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승리하고 싶은 자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단돈 42,900원.